Hello everyone, glad to see you again. 행복한 식당 아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혜입니다. 네, 벌써 추위는 계속되고 있지만 벌써 2월달입니다. 선생님, 2월달이니까 저는 벌써 봄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겨울 되면은요 기름도 많이 드니까 네. 저는 막 돈 타는 것 같아서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위가 약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그럼요. 저 추운 거 좀 안 좋아해요. 네, 근데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건 하나는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주부뿐이 아니라도 요즘엔 독신도 많고 혼자 네.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일 걱정인 거가 오늘은 뭐 해 먹지?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는 것들이 고민이 있죠.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뭐 먹을까? 그래서 저는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긴 하는데 밖에서 많이 먹다 보면 또 질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진짜 집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집에서 먹는 밥은요. 네. 참 편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집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메뉴를 소개할 텐데요. 어떤 메뉴죠? 네, 오늘은 흔한 재료 가지고요. 네. 감자 닭볶음탕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약간 조금 흔한 메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선생님의 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조금은 있죠. 네. 예.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만들어 볼까요? 식탁 위에 밥도둑 메뉴의 첫 번째 시간, 감자 닭볶음탕. 재료 보시죠. 식탁 위에 오르면 밥 두 공기는 거뜬하게 비우는 우리 집 공식 밥도둑 닭볶음탕. 행복한 식탁의 특별한 비법으로 더 근사해진 감자 닭볶음탕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닭 한 마리, 감자 여섯 개, 홍당무 1개, 애호박 1개, 새송이버섯 3개, 표고버섯 4개, 단깻잎 25g, 대파 1대, 붉은고추 2개. 닭 밑간에 필요한 재료로는 청주 2큰술, 마른 고추 3개, 고추기름 2큰술, 다진 마늘 3큰술, 소금, 후추 약간. 양념 재료로는 고추장 6큰술, 고춧가루 5큰술, 청주 2큰술, 간장 3큰술, 까나리 액젓 2큰술, 현으로 썬 생강 1톨, 설탕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참기름 1큰술, 물 2컵, 청양고추 3개,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everyone, cooking time. 오늘은 감자 닭볶음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예, 처음에 닭이 있어야겠죠. 예, 닭 가져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닭을 가지고요. 옛날에는요. 네. 옛날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조금 어려운 때니까 모든 음식이 기름졌어요. 장조림을 할 때도 기름배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같이 했고 갈비찜도 그냥 같이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네. 들통에 기름이 이만큼씩 붙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기름을 안 네. 좋아하죠, 요즘은? 네, 안 좋아하죠. 네네. 완전 패트 시키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도 저는 여기에다가 청주를 넣어가지고요. 네. 이제 먼저 50% 익혀낼 거예요. 그러면 그 훨씬 닭이 맛있어요. 청주나 뭐 알코올 넣는 이유는 약간 그 네. 비린내를 없애려고 네네. 하는 거죠. 누린내 없애는 방법인데요. 네. 샐러드 같은 거 할 때는 우유에 재우면 참 좋고요. 통구이 할 때도 우유 한번 재웠다가 이제 씻혀가지고 해도 좋고요. 네. 그리고 삶아낼 때는 그냥 고기만 삶아낼 때는 생강 약간 넣어도 좋고요. 커피 약간 넣어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은 네. 우리가 이제 네. 잠깐 청주 조금 이용해서 네. 우리가 비린내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처음에요. 네. 이렇게 물이 좀 끓어오르면은요. 청주 2큰. 네, 청주 한 2큰 정도 넣고요. 네. 청주가 없을 때는요, 소주도 괜찮고요. 소주가 없으면 화이트 와인도 괜찮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대파 한쪽 넣으면 괜찮아요. 대파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비린내를 조금 없애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린내만 없애는 게 아니라 오늘 네. 약간 선생님의 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있어요. 어떻게 따로따로 뭐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요, 어떤 식으로 닭도리탕이라고 그러면서 닭볶음탕을 했냐면은요, 감자하고 닭이랑 같이 처음부터 막 버무려가지고 물 조금 넣고 계속 끓였어요. 그래서 네. 위에 막 기름이 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도 맛있다고 먹었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감자를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익혀가지고 넣기 때문에 겉은 매콤한데 속은 안 매우니까 먹으면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닭은 닭대로 양념이 쫙 배게 해가지고요, 아주 깔끔한 맛이 나는 이제 닭볶음탕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오늘 선생님의 포인트는 네. 따로따로 네. 재료를 이렇게 볶은 다음에 네. 익힌 다음에 같이 마지막에 이제 예,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감자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삶으면 되거든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게 이렇게 모든 거 썰을 때는요, 밥 숟가락에 올라가는 정도예요. 그래야지만 먹기가 편해요. 이거는 어슷썰기 해주세요. 그래야지 감자하고 모양새가 비슷해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섞기만 하면 되겠어요. 네, 따로 삶아낼게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저쪽에다가 네네 네. 네. 불 켜가지고요. 네, 선생님 그 홍당무랑 그리고 감자는 끓고 있고요. 네. 이제 닭은 한 50% 정도 익혀야 되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준비할 게 있는데 예. 고추도 썰어야 되고 호박도 썰어야 되고 이제 버섯도 썰어야 되고. 네. 예. 버섯 요건 예. 버섯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렇게 한번 자르셔 갖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뜯어 주세요. 오케이. 네. 따로 뭐 손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더 막 결대로 찢었기 때문에요. 네. 나중에 고기처럼 쫄깃거려요. 네. 표고도 이렇게 4등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호박은요. 호박이 반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썰어주세요. 대파도 이렇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요. 네. 이것도 길이로. 요거만 이것만 준비해놓고 나면요 일이 간단해지니까요. 집에서도 준비하셨을 때 닭까지 다 볶아놓고요, 감자까지 삶아놨다가 이제 딱 왔을 때 그냥 끓여내면 아주 좋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2등분 정도 해주세요. 붉은 고추는 어슷 썰 거고요. 예? 아드리안이 있는 그 마른 고추는 네. 좀 쫑쫑쫑 썰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위로 해도 좋고 칼로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안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에. 예, 물에다가 10분 담궜다는 거예요. 한 거죠, 이걸 네. 다 이미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뭐 1cm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요. 그 정도요? 0.5도 좋고요. 네. 네. 오늘 약간 조금 매콤한 네, 좀 그런 볶음탕이죠. 네, 예. 매콤하면서 너무 뭐 이렇게 매운 거 싫어하시면 덜 넣으셔도 되니까요. 네, 그냥 맞아요. 맞춰서 만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손님을 초대해서 네. 뭐 요리를 하실 때도 있으니까 좀 덜 맵게 하셔도 되니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빼세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빼시고 그럼 대신 뭐. 간장을 조금 더 추가하면 돼요. 아. 간장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약간 그 간장이 들어가는 베이스로 할 때는요 조금은 달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리고당이 조금만 더 추가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무조건 맛있어요. 네. 사실은 닭 요리는 네. 닭 싫어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전 세계에서는 닭은 나는 다 먹는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닭을 많이 먹거든요, 선생님. 네, 꼬꼬뱅.
꼬꼬뱅도 그 하나의 유명한 메뉴고요. 그 네. 와인에다가 네. 닭을 이렇게 푹 이렇게 삶는 그런 요리인데요. 그거 외에 그냥 로스티 치킨 있잖아요. 네. 그 닭을 그냥 오븐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제일 담백해서 제일 맛있는 거 쉽잖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뭐 할 것도 없고 소금, 네, 고추만 맞아요. 뿌리고 그냥 오븐에다가 넣은 다음에. 저는 이제 외국 손님들 오실 때는요, 닭을 그렇게 이제 구우면서 로즈마리 잎을 좀 넣어가지고 굽기만 하면은요, 다른 양념 하나도 안 하고요, 겉껍질에다가요, 올리브오일하고 버터하고 살짝 발라줘요. 그러면요,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져요. 전 어렸을 때 그 이 로스티 치킨에 그 크리스피한 그 껍질 있잖아요. 네. 그것만 먹었어요. 네, 맞아요. 껍질 때문에 싸마죠. 오, 예, 맞아요. 빼서 먹고 예, 예, 막 맞아요. 그랬어요. 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골든 그 빛이 나는 그 때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진짜 감자 칩처럼 먹는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요 닭은 이제 국물을 다 뺀 다음에 이제 볶아야겠죠. 네. 이건 다 익힌 건 아니죠, 지금? 네, 50% 정도 익혔어요. 그래서 닭의 잡내도 빼주지만 모든 냄새가 휘발성이라고 했으니까 끓으면서 뚜껑을 또 열어놨잖아요. 예. 냄새를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똑같은 닭볶음탕을 했는데 막 맛이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는지 그냥 볶았을 때 하고는 달라요. 닭기름도 없고 식었을 때도 맛있거든요. 비린내도 다 나고. 네, 네. 이거 물을 네, 한 번만 빼면 돼요. 예. 네. 네. 이거 빼고 이걸 이게 이 치킨은 이제 볶아야죠,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웍이 하나 필요해요. 네. 네. 그리고 네, 웍 하나 가져오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킨을 다시 아, 치킨은 조금 있다가. 있다가? 네. 그럼 먼저 양념만 넣고요. 양념. 네. 청주 이때 두 큰술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이렇게 세 큰술을 많이 넣어줘요. 그리고 고추기름 한 큰술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린 고추 썰어놓은 거 있었죠? 그거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늘 넣고 하는 게 아니라 향을 내고 난 다음에 닭을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넣는 거하고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향을 내주시고. 저는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네, 맛있는 냄새 나죠. 그래서 마늘만 이렇게 볶고 마늘만 넣고 나중에 고추장 넣고 한꺼번에 한 거하고요 맛이 완전히 다르니까 한 번쯤 이렇게 해보세요. 이야. 오늘은 닭볶음탕으로 했는데요. 돼지 목살 있죠. 목살 갖고 썰어서 해도 맛있어요. 목살을 조금 큼직큼직하게. 네. 네. 이때 닭을 넣어주세요. 예. 이거 다 물을 빼놨으니까. 네. 이거 다 넣어주세요. 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그 양념이 네. 치킨 속 안까지 약간 네. 배게끔 하는 거죠. 네. 가끔씩 닭도리탕 먹을 때 양념은 네. 조금 강하지만 네. 치킨은 약간 조금 이렇게 플레인 맛이 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익혀가지고 양념을 넣었을 때 하고요. 네. 날거를 갖고 넣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날거를 갖고 넣었을 때는 안에 삼투압 작용으로 짠맛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네. 속이 익었잖아요. 익고 일단 이렇게 향으로 냈기 때문에 닭의 누린내가 일단은 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오늘은 감자를 많이 넣은 거가 옛날에는 무조건 고기 중심의 요리가 최고로 알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고기하고 채소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게 하는 음식은 맞아야죠. 예, 감자 골라 먹는 사람도 더 많게 되고 버섯 골라 먹는 사람도 더 많게 되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저 양념에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닭이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은요, 네. 이제 삶아놓은 감자하고 홍당무 넣어야겠죠. 자, 일단 물을 빼서. 네. 물을 빼서. 지금 넣을까요? 네. 자, 홍당무랑 감자. 위에다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물 두 컵을 준비했는데 물 두 컵? 네, 미리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좀 타지 않게. 음흠. 그리고 나머지 양념만 다 넣으면 소스를 돼요. 만들어야죠. 네네, 이거 다 넣으면 돼요. 네. 청양고추 3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냥 통째로? 네, 통째로. 통째로 넣고. 네. 이제 소스. 네. 뭐부터 넣을까요? 다 상관없어요. 전 물에다가 섞으면 돼요. 고추장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섞어서 넣지 않고 위에서 그냥 뿌려가지고 뚜껑을 닫잖아요. 네. 뚜껑으로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나중에 양념하잖아요. 그럼 다 위로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넣어야지 맛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이걸 맹물이 아니라 저기 뭐죠? 황태물 같은 것도 아주 좋아요. 아니면 소고기 육수도 좋고요. 네, 넣어주세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편하게 가고 이렇게 하면 닭 냄새도 나고 맛있거든요. 네. 맛있는 닭 냄새만 나요. 간장. 간장 좀 넣고. 네, 그리고 청주 넣어주시고. 청주 좀 넣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참기름이요. 참기름 넣고. 네, 그리고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네, 설탕 다요. 정확하게. 예, 네, 그럼요. 그리고 생강. 생강. 네. 생강 통째로? 네, 통째로 다요. 썰어서. 네. 네. 그리고, 예. 마지막. 예. 거기다가 액젓 조금 넣어주시고요. 액젓 조금 넣고. 만약에 해외에서요 까나리 액젓이 없으면 네. 물을 넣으면 되면 피쉬 소스로 해가지고 오징어 그려 있는 소스를 넣어주면은요 네. 무조건 맛있어요. 오케이. 네. 다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로. 위에다가만. 네. 뿌려줘야겠죠. 뿌려주면서 이렇게 얌전하게 익히면 돼요. 네. 막 이게 막 뒤적거리지 마세요. 네네네. 뒤적거리지 않으면 이제 음식이 좀 예 얌전. 살짝 나눠도. 네. 알아서.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버섯 좀 넣어주시고요. 와, 네. 완전 푸짐해 보여 벌써. 네. 이거 아주 괜찮다니까요. 네네네. 근데 채소가 좀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맛있게. 저는 이거 하면은요, 저는 버섯 먹는 게 더 바빠요. 버섯이 참 맛있어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감자하고 뭐 버섯하고 넣었지만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도 돼요. 네, 맞아요. 뭐 고구마 좋아하면 고구마 넣어도 되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고구마 넣어도요. 닭이랑 네. 그렇게 어울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카레라이스 하는 날도요. 감자 대신에 고구마 한번 넣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감자 그리고 그 고구마는 또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네. 할 때 또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뭐 칼로리도 많이 없고 해서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또 여기다가 살이 있잖아요. 떡 살이 뭐 이런 거 넣으면 네.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네. 여기에다가 제 개인 취향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다가요 쫄면 넣어도 맛있고요. 네. 당면 넣어도 좋고요. 그리고 쌀국수 넣어도 좋고요. 진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 메뉴로 만들어도 되니까 커스터마이즈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더 좋으냐면요 메추리알 있죠. 삶아가지고 한 20개 정도 넣어도요 아주 근사해요. 같이. 네. 메추리알은요 일단은 귀엽잖아요. 귀여운데 맛있어요. 그래서 메추리알도 잘못 가면 메추리알이 되게 가난해 보여요. 손톱 자국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메추리알은 삶아가지고 통에다가 담아갖고 막 흔드세요. 흔드셔갖고 물에다가 찬물에 담궈서 까면은 아주 얌전하게 까지는데 뜨거운 상태로 그냥 껍질을 까면요 겉에가 나달나달 해가지고 너무 예쁘지 되죠. 않아요. 네. 조금만 놔뒀다가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오늘 포인트 한번 다시 네. 리마인드 한번 시켜주세요. 네. 우리가 처음에 닭을요 꼭 청주 넣고 50% 정도 익혀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 마늘하고 마른 고추 넣고 고추기름 넣고요 볶다가 조금 어느 정도 볶아가지고 냄새가 훅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 닭을 넣고 또 한번 볶아줘야 된다는 거. 또 그것만 지켜주시고 네. 감자는 약간만 덜 익게 해서 한꺼번에 넣어주시면요 적당하게 익은 정말 푹 익은 그 맛이 어우러져갖고 네. 아주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호박 좀 넣어줄게요. 호박을 제가 나중에 넣는 이유가 호박이 색이 살아있어갖고 왜 이거는 약간 살캉거려야 맛있거든요. 외국 가서도 항상 안 빠지고 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호박전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의외로 소고기 동그랑땡하고 호박전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생선전하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간장 소스 간장만 이렇게 나가지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호박전은 참 잘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구워놔도 맛있고, 아니면 이제 똑같이 우리나라 전하는 것처럼 소금 후추 살짝 뿌렸다가 녹말가루 묻혀서 결함물 입히면, 결함물도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체에다가 두 번 내려서 입히면은 절대 춤을 춰도 옷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아주 맛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조금 없으면은 해외에도 지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꼭 이제 수퍼를 들리는데 네. 그런데 전 부칠 때는 꼭 튀김가루로 부치세요. 그래야지만 부친 가루하고 맛이 또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으면 통밀로 그냥 쓰시고요. 선생님 지금 거의 다 된 건가요? 네, 조금만 익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국물이 이렇게 좀 많이 있으면서 익었잖아요. 네. 근데 국물을 많이 익게 하면서 익힌 이유가 감자는 으깨질 정도로 부드럽죠. 국물은 있죠. 밥에다가요 감자가 깨지는 맛하고 닭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드리아는 이 단깻잎 가지고요 네. 어수 써, 대충 썰어주세요. 그래서 바닥에 좀 쫙 깔아주세요. 예. 대충 해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파하고 이제 붉은 고추만. 붉은 고추도요 익으면 맛있어요. 너무 익으면 맛이 없고 살짝 익으면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풋고추만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붉은 고추도 찍어 먹어서 저게 무슨 맛인가 했는데 진짜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다 담았어요. 깻잎을요 풍성하게 담아 놓으면요 이거 금방 1초 만에 숨죽거든요. 아, 네, 숨죽는데 깻잎 향이 또 되게 맛있어요. 좋아요. 깻잎 저는 좋아해서. 깻잎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훌륭한 허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깻잎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 기운 있을 때 깻잎 먹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이거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 이거 가지고 장아찌에도 맛있어요. 끓는 물에 슬쩍 데친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하고 간장하고 저기 매실청하고 조금만 넣어줘도요 아주 근사한 거 되고요. 간장 넣고 살짝 볶아내도 맛있고. 예. 네. 이제 이 우에다가 이제 부어만 주세요. 근데 이거 양이 많아가지고요. 예. 아드리안이 한번 해보세요. 이야. 자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완전 산처럼. 네.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지금 뱃속에서 막 꾸르르꾸르 소리 나요, 지금. 네. 글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에 내가면 돼요. 야, 선생님, 지금 입에서 군침이 막 돌아요. 와. 진짜 푸짐하고 맛있겠다, 이거. 큰일 났네요. 여러분 보세요. 식탁 위에 밥도둑 첫 번째 메뉴 감자 닭볶음탕 완성되었습니다. 워라비 담즈미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최강 비주얼! 매콤달콤한 양념이 쏙 뺀 부드러운 닭고기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감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감자 닭볶음탕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토막낸 닭고기는 끓는 물에 청주 두 큰술을 넣고 반 정도 익혀낸다. 감자와 홍당무는 껍질을 벗겨 썬 후 살만 얹는다. 새성이 버섯은 반 갈은 후 손으로 찢어놓는다. 표고버섯, 애호박, 대파는 썰고 붉은 고추는 어슷 썬다. 익혀낸 닭은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 향을 낸 후 밑간 양념을 넣고 볶는다. 볶아낸 닭에 삶은 감자, 홍당무를 넣고 양념을 모두 섞어 넣은 후 버섯을 넣어 같이 끓인다. 어느 정도 맛이 어우러지면 애호박과 대파와 고추를 넣고 완성한다. 단깻잎은 숭숭 썰어 접시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감자 닭볶음탕을 올린다. 식탁 위에 밥도둑 첫 번째 메뉴 감자 닭볶음탕. 재료를 따로 익혀 함께 끓이는 방법이 맛의 포인트인 감자 닭볶음탕으로 맛있고 특별한 식탁 꾸며보세요. Okay, everyone. Tasting time. Yes. 시식 시간이죠. 참 기대가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봤는데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군침도 돌고 예, 참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녔던 어느 직분이 있던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물을 것입니다. 2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 전 참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해주세요. 자, 메인이 이제 닭고기니까. 네. 닭고기부터. 자, 하고. 야, 완전 제일 큰 거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소스하고 같이 해서. 네. 좀 먹어볼게요. 부드러운데요? 생각보다? 네, 예, 생각보다 부드럽고요. 맛이 잘 배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조금 두려워했던 게 색깔이 빨개서 너무 매울까 봐. 네. 근데 그렇게 맵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네. 예, 그렇게 맵지 않아요. 양념도 진짜 맵고. 그 뭐냐,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볶음탕의 특징은요, 식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네. 네. 여기 감자도 좀 감자도 먹어보고. 네. 먹자. 감자도 맛있네요. 네, 감자 맛있다니까요. 우와. 삶아서 넣은 거하고 같이 끓인 거하고 맛이 달라요. 야, 선생님 이거는 약간 반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먹어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버섯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여기 흥당무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프로틴도 다 이렇게. 네네, 맞아요. 닭고기 있으니까 딴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맛있네. 여기 버섯까지 있으니까. 네. 버섯도 한번 먹어야죠. 이야, 진짜 맛있다 이거. 네, 좋아요. 야, 계속 먹고 싶은데요, 저는? 네. 이야, 닭고기 같이. 이 그 조합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궁합이. 이거 모든 게 다 섞여 있고 양념이 진짜 골고루 다 속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게 아마 선생님의 그 비법인 것 같아요. 아니, 따로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양념도. 네. 진짜 치킨 속 안에까지 배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닭이 느끼하지 않다는 거예요. 껍질째 먹어도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데쳐낸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는데 약간 좀 흔한 메뉴잖아요. 닭볶음탕은. 근데 선생님 레시피 따라서 이렇게 만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흔한 재료 가지고 좀 근사한 요리가 나오는 선생님, 거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감자 닭볶음탕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꼭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손님 초대해서, 친구 초대해서,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아주 뭐라고 하냐, 소중한 시간, 퀄리티 타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선생님 좋은 메뉴 또 소개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week again. 다음 주에 또 더욱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